근데 그때 그렇게 바로 행사를 안 잡을 수 있을까? 네. 여기 횟집 가요? 어? 어우! 뭐라고? 횟집? 어. 방어, 방어! 오, 여보! 아. 방어, 방어! 이 시간에 방어! 그러고? 아, 대방어! 대방어! 참치 아니야? 참치 아니야? 방어촌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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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큰 애들 아침부터 해 먹나? 뭐야? 왜 이래? 오, 뭐야?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새벽부터 밥 먹어요? 이거 방어야? 이거? 이거 방어야? 이거? 먹으려고 한 게 방진 않아. 아, 전 기본이지. 안 먹어. 배탈해, 배탈해. 많이 날씨가 추워졌죠? 예. 이런 때는 특히 또 제철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는 방어가 가장 기름지고 가장 맛있을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아침 식사로 방어 준비했으니까 맛있게 드세요. 그러니까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드세요 음식. 아, 먹고 싶어. 난 방어 안 먹을 거야. 채식할 거야 오늘부터. 난 식음을 전폐해야지. 먹으면 이거 잡으러 가라고 할 것 같아. 이게 나 왔어. 그 싸우는 게 아니냐고요. 화전 먹어야 돼. 중에 먹었죠. 밀가루 잡으라고 하겠어? 옥수수를 또 먹잖아. 야, 옥수수 강원도인가? 아, 새우 낙지잡이. 강원아, 근데 진짜 맛있게 생겼네요. 오늘 날이 날인 만큼 특별히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없다고 해주세요. 없어요? 없다고 해주세요. 없다. 조건이 없다. 의심들이 많아요. 일단 먹어요. 그냥 먹는 거다. 그냥 먹어봐. 어, 역시 동구. 역시 너는 진짜 멋있다. 동구는. 너는? 어, 어차피 낙지. 대박! 빨리 먹어! 와, 방어가 소고기 같아, 소고기. 그래서 그냥 마음 편하게 먹어볼까, 그러면? 그러면 우리 동시에 먹자. 새우 하나씩 잡어. 잡어. 새우 하나씩 잡어. 새우. 자, 새우. 아침에 기름기. 동시에, 동시에. 배신하지 마. 함께. 하나. 자.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나 밀가루만 먹었어. 나 밀가루만 먹었어. 나 밀가루만 먹었어. 나 안 생겼어? 형이 형! 형 새우 씹었어, 지금? 나 새우 씹었어. 새우 씹었는데. 야, 먹어. 먹으래. 나 이미 먹었어. 나 이미 새우 끊었어. 나 이미 새우 끊었어. 방어도 드세요. 야, 근데 방어를 먹어보자. 제철이라는데. 나 동시에 먹자. 와, 이 방어. 아, 이거 쓰고. 이 방어. 아침부터 하나는 이거 맛있지? 와, 이거 진짜 맛있다, 근데. 아, 방어가 엄청 고소하네. 약간 고래고기랑 민어랑 섞어놓은 거 같아. 그런가? 이걸 따고 싶다. 형, 나 하나 밥을 먹어. 아, 얘 방어 아직도 안 먹었고, 낙지도 안 먹었고. 김. 김혜지. 가본 척 하면서 계산할 건 다 하고. 네? 야, 나 아침부터 해 먹으면 이렇게 맛있지? 방어. 아, 이거 방어. 이거 뭔데, 근데? 사이다 두 병만 주시오. 네. 두 병 주시오. 형, 이거. 다 드셨나요? 어? 먼저 이거. 여기 방어가 근데 어디 산이래요? 테이블 밑을 봐주세요. 어? 네? 어? 그, 뭔데? 아! 뭔데? 뭐야? 어, 뭐가 있어? 아이고. 원산지로 잡으러 오시오! 와, 아, 이거 왜 찍었지? 정살나게요. 방어는 원래 어디 있는 거야? 어! 왜? 이봐. 아, 쟤야? 근데 이게 이제 결제가 어떻게 되냐고요? 제일 처음에 먹은 사람들 위주로 가냐고요, 어떻게? 다 같이 가셔야죠. 다 같이 가셔야죠. 뭐? 너는 한 번도 형 한 번도! 내가 드시라고 했잖아, 그래서. 가자! 아, 그 정도면. 이 형 대상적이라니까. 아, 너무. 다 가요? 다 가야죠. 아시죠? 시간 없어요. 진짜 빨리 가야 돼. 형, 근데 방어 안 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방어 잡는 게 그렇게 말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부실이 잡는 사람들만 잡는 거예요. 아, 그래. 아까 그 고기 보니까 그건 이렇게 작은 사이즈가 아니야. 아니, 기계로 이렇게 올리면 그거 막. 아. 안 춥지? 아. 안 춥다. 날씨가 다르네. 날씨가 달라. 제주도 안 추워.
어, 김종민 씨 사진 한 장만 찍자. 찍어. 오, 좋다. 아, 저희도 얼마나 진짜. 어? 자, 여러분이 아까 맛있게 드셨던 방어의 원산지 제주도에서 하겠습니다. 방어의 원산지 나온 게. 방어 특집인가? 방어 특집이다. 나 방어 안 먹었어요. 방어의 원산지를 얘기한 거. 저 한 점도 안 먹었어요. 아, 우리 방어잡이에요? 자, 이제 방어를 잡아야죠. 어? 뭐야? 뭐야? 먹은 사람 자는 거 아니야? 뭐야? 와, 이건 뭐 난리 났다, 야. 난리 났어. 뭐 진짜 아예 방어네. 아니 새벽 5시인데? 5시부터 7시까지 앞바다 가서 2시간. 7시부터 자리돔이 잡힐 때까지 자리돔 그물로 잡아. 이게 방어가 자리돔을 먹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자리돔을 먼저 잡아놔야 되는 거야? 방어를 잡기 전에? 그건 내일 스케줄이잖아. 내일이요? 어, 일몰까지? 일몰까지 저녁까지 방어? 형, 집에 오면 10시야. 저게 뭐야? 가서 밤 10시. 늦게 가면 안 돼. 보신 대로 방어 조업은 새벽에 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이 아니라 잠 못 자네. 아, 내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기상악화로 이번에도 기상이 안 좋아, 사실. 못 한다. 안 좋아. 그러면 노래가 가기 전에 무조건 다시 와서 조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날짜 좋을 때 차라리 오늘 하고 가는 게 낫지. 아, 근데 날씨가 안 좋아요. 먼저 내일 방어 조업에 도움을 주실 분과 영상 통화 한번. 아, 게스트가 있네요. 식군인가 봐. 이태원 형 아니야, 이태원? 근데 방어니까 방시연 애인. 방시연. 자, 새로운 새로운 뒷번호 4623님입니다. 4623님 뒷번호. 방세론? 누굴까? 어, 뭐야? 와, 방어다. 방어다. 안녕하세요. 김방어 씨? 어, 누구? 누구야? 정요 요정? 방어 요정? 방어 요정? 방어 요정? 여자분이라고요? 반갑습니다! 표정이. 아! 아, 이거. 아, 최사! 방어 왜 끊어? 왜 끊어봐, 일단. 끊어. 끊으면 안 돼, 방어 요정이에요. 아, 끊었어. 예, 끊어버렸어요. 끊었어요? 끊었어요. 왜 좋아하세요? 필요가 없다. 아, 모아놓고 영상 보고 얘기를 드셔야죠. 무슨 얘기인가? 여기서 효주 만나다가 갑자기. 어? 지금 확 떨어졌어, 에너지가. 반드시 저는 동시에 해야 됩니다. 시간을 따라오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좋아, 좋아. 아, 야, 용구나. 예, 방어 요정입니다, 예. 어, 야, 그럼 내일 보자, 내일. 아니요, 아니요. 네.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 말을. 와, 빨리 해. 네, 네. 조업 나가신다고 들었어요, 내일. 어, 너는 갈 거야. 너도 들었잖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어. 스케줄 보니까 엄청 빡빡하던데요. 아, 너 스케줄 봤어? 너 제작진이니? 어, 스텝이네. 너 잠깐 들었어? 방어 요정입니다, 방어 요정, 아, 오늘은. 야, 용진아,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돼, 우리가? 자, 여기 있는 사람들. 조업을 안 나갈 수 있게끔 해드리고 싶어서요. 어, 어떻게 해봐. 뭘로? 5시까지 방어 요정을 잡으면 조업이 면제가 됩니다. 뭘 잡으러 가? 뭘 잡으러 간다고? 그런 미션은 없어. 아니요, 있어요. 왜? 있어요. 아니, 여기 방어 요정이잖아요, 방어. 어디로 가? 어디로 가? 너 딱 기다려. 야, 힌트를 줘야지, 그러면. 힌트를 줘, 힌트를. 힌트 하나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저는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에 있어? 저는 동쪽에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죠? 동쪽이야, 나 집하였는데 우리가. 너 잡히면 죽는다. 동쪽이에요, 저는 동쪽입니다, 동쪽. 잡히면 죽는다고, 진짜.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진짜. 아니, 주변 한번 비춰줘봐. 그래, 한번 비춰줘봐, 주변. 한 바퀴 돌아봐, 한 바퀴 돌아봐. 어. 아, 너 포탈할 게 안 보여. 아, 너 죽었어. 아, 진짜. 야, 뭐야. 동쪽, 방어 요정 끊습니다. 용인아, 끊기 전에. 그래, 너 잡히면 죽일 거야, 아주. 어. 동쪽, 동쪽. 그래? 이거 농담이에요, 뭐예요? 단체전이에요? 설명드릴게요. 아니, 단체전이야? 자, 지금부터 방어잡이 레이스를 할 건데요. 오늘 오후 5시까지 방어 요정을 잡으면 여러분은 조 면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잡으면 방어 요정이 방어를 잡으러 가겠네요. 맞아요? 어? 여러분들의 방어 요정을 잡으면 예. 방어 요정이 아, 그거 만들어야지. 잠깐만, 만들어야지. 예, 예, 예.
근데 형 올감이 가득하고요. 우리 조건은 뭐야? 용빈이가 대신 우리들이 방어를 잡으러 가야 돼. 오케이. 자세한 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방어요정이 여러분에게 전화를 걸어올 거예요. 예, 예. 방어요정과 가위바위보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기면 힌트를 방어요정이 여러분께 주실 거예요. 하나씩. 만약에 여러분들 가위바위보에 지면 방어요정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잡으면 조업 면제와 함께 제주도에서 유명한 고기국수와 돈배고기를 식사로 드리겠습니다. 오, 돈배! 오, 나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어떤 회원님을 잡아야 돼. 아니, 근데 감독님, 그럼 용진이가 자기가 힌트를 줄게요. 동쪽이에요라고 한 건 믿어도 돼요? 요정이잖아. 아, 요정이 거짓말을 해? 아, 그래? 이건 우리가 해야 돼. 오케이! 샅샅이 되죠? 샅샅이 됐어, 됐어. 갈게요. 가자, 가자. 지도 주세요, 지도. 여러분의 개인 휴대폰은 압수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아니, 전화가 온다는데. 전화 와야 돼요. 저... 아, 인터넷 안 볼게요, 진짜. 아니, 아니. 그럼 마지막으로 한 통 합시다. 부모님들한테. 그럼 마지막으로 한 통 할게요. 응? 해시태그. 마지막으로 한 통 합시다. 여러분 지금 찾는 거죠, 지금 김준호 씨? 아니, 아니, 진짜. 빨리 주세요. 아니, 이제 급한 전화 마무리 좀 하게. 김종민 씨. 누구한테 문자 보내요? 엄마! 누구세요? 엄마한테 특강을 갑자기. 아, 깜짝이야.